제가 지난주에 그 해월체 시형의 공경과 살림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사에 원고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11월 말쯤에 나올 거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그 이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책이 나와서 제가 예, 이 선보일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 김대중 대통령 글이에요. 4인 여청인데 저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한테 선물했던 예, 그 이 액자 고 이 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동학을 그래도 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4인 여천을 이렇게 선물할 정도로 이제 그랬다는데요. 이 시천주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수은 선생님이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부리 이렇게 이제 스스로 풀이도 하셨지만은 풀이해놓고 보니 더 어려워졌어요. 뭐, 내유실령은 뭐고 외유기와는 뭐고 각지부리 뭐야 이제 뭐 이렇게 시천주가 어려워. 예. 이제 이렇게 그 후학들이 이제 이렇게 도저히 시천주가 이렇게 모르겠다. 안 잡힌다. 감이 도대체 안 잡힌다. 그래서 이제 해월 선생님한테 도대체 시천주가 뭡니까? 이제 물었더니 해월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야. 시천주 뭐 안으로 기운을 뭐 바깥으로 기운을 체험하고 안으로 하늘님의 영을 체험하고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라는 뜻이야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 늘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정말로 예, 대중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예, 이렇게 또 실천적인 언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인 여천은 바로 그런 시천주의 실천적 의미로 이제 나온 그런 표현이고요. 이걸 다시 세 가지 공경으로 삼경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경천, 경인, 경물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물건조차 공경하라. 여기 이제 삼경사상, 유명한 삼경사상입니다. 먼저 경천을 보자면요. 저 글은 또 안중근 선생 글입니다. 안중근 선생의 경천인데요. 근데 이제 해운 선생님의 경천은 저 하늘에 있는 저 그 경천이 아니고요. 이 하늘을 공경치 아니했지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처음 밝히신 도법이라. 하늘을 공경하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왜 그러냐 하면 하늘은 진리의 중심을 잡은 것이므로서다. 하늘이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니고 어떤 진리의 중심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빈 공중을 향하여 상제를 공경한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니 내 마음의 본심 그냥 나의 이런 현재 습관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마음 이제 본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신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하늘에 대한 공경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늘, 내 마음에 대한 공경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중심이고 이렇게 마음을 공경함으로써 나와 모든 존재가 하나의 동포라고 하는 전체의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부분은 제가 굳이 다 인용을 못했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 나온 존재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다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 동포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과 또 만물조차도 어떻게 대하겠냐. 그래서 경천이 모든 그런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저기 스승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나요? 돌아가신 스승.
수은 선생님 뭐 말씀. 수은 선생님. 혜원 선생님이 스승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수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중근도 천도교 신자였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요 경천에 그 경천을 제가 찾다 보니까 저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 사진을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중근 선생의 아버님이 당시 동학 그 혁명 때 이 의병을 조직해 가지고 동학군을 탄압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근데 뭐 그분은 또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뭐 그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생각한 어떤 아직은 이제 그런 유교적인 이념에서 볼 때 이제 곡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신 거라서 그 의도 자체는 비록 이제 뜻이 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그것도 존중하고 하지만 또 동학도들이 펼치려고 했던 뜻은 또 다른 더 큰 의미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선악의 어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또 어떤 생각도 존중하고 또 우리 동학이 갖고 있는 안중근 선생도 위대하고 우리 동학도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림이라서 살짝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넣어드렸습니다. 화해하시라고. 네. 경의는 이제 사람을 공경함이니 도인 집에 사람이 왔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 이러라 하셨으니 사람을 공경치 아니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무슨 시효가 있겠느냐. 어리석은 풍속에 귀신을 공경할 줄은 알되 사람은 천대하나니 이것은 죽은 부모의 혼은 공경하되 산 부모는 천대함과 같으니라. 늘 제사 때 되면 이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저희 집안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뭐 참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못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유교의 그 뭐 그런 분인데 주변에서는 다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하는 태도, 며느리한테 하는 태도,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태도는 어린 제 눈에도 거슬리더라고요. 안팎이 다른 거예요. 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옆에 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석사 논문을 주자학으로 썼는데요. 주자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니까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주자학으로 이제 제가 썼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제가 막 대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주자학이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유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오늘날까지도 그런 거죠. 근데 뭐 이 19세기에 오죽했겠습니까? 하늘이 사람을 떠나 따로 있지 않은지라 사람을 버리고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을 버리고 해가를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공경하라 그랬고 특히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죽은 조상을 공경하는 무덤에 조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동학도인들은 삼시 그런 이제 상을 차릴 때 늘 이렇게 그런 식고를 하고 또 조상님의 또 뜻을 늘 기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님을 뭐 그렇게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섬기지만 하지만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순서상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우 선생님이 특히 강조한 거는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먼저 억압받는 사람들을 먼저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우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하신 거는 며느리가 하늘입니다. 지난번 제가 언급했죠. 몇 자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실 훌륭한 분이에요. 그 서택순이라고 하는 분이 청주 접주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성도 있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며느리에 대한 그 태도가 이제 당시 유교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못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서택순에게 어쨌든 따끔하게 동학의 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가장 천대받았던 어린아이를, 오늘날에는 뭐 어린아이들을 다 귀하게 합니다만은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한 5명, 6명 이렇게 낳을 때는 그렇게 귀하게 못 키웠잖아요. 그죠? 예, 한 10살만 돼도 뭐 그냥 심부름꾼이고 뭐, 그랬던 때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150년 전에는 뭐 보통 8명, 9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3세 이전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한 뭐 20%, 뭐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한두 명 죽는 거는 예사죠. 오늘처럼 뭐 가슴에 묻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었고 그냥 뭐 집안의 일꾼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그냥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그냥 뭐 일수였죠. 근데 해보 선생님은 어린 아이도 하늘을 모셨으니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마라. 굉장히 이게 뭐 간단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말. 저도 이런 걸 다 아는데도 힘들더라고요. 화딱질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화딱질 나가지고 그냥 엉덩이라도 한데 손이 올라갔다가도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참아야지 하는데 정말 못 참을 때도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은 비록 이렇게 안 하더라도 말로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이 일상에서 폭력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이 어떤 어린이를 하늘님으로 공경하라고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린이 운동,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으로 이제 이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던 사람들, 천민들, 백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학도에서는 똑같이 맞절을 합니다. 같이 맞절하고 접주가 먼저 이제 그 자기 접에 그런 도인을 만나면은 그 도인이 먼저 절을 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접주가 먼저 그냥 큰절을 하고 서로 이렇게 아무리 그 백정 천민이라 하더라도 존댓말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운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한참 전라도 포덕이 일어났을 때 전라도를 이제 이렇게 통괄하는 그 편의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접주 이제 여러 포가 있으니까 그 포들을 서로 이제 이렇게 좀 연대도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뭔가 연락도 주고받고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일종의 감사 역할을 하는 직책을 이제 편의장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편의장에 이제 남계천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을 앉힌 거예요. 근데 당시 전라도 쪽에는 양반 그 접주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상호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윤상호라고 하는 분을 전라도 우도 편의장으로 하고 남계천을 자도 편의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상호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양반인데 이 해보 선생님이 힘들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집도 사드리기도 하고 해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윤상호 쪽의 도인들이 말이 되냐고 이제 그 남계천 천민을 이렇게 자도 편의장으로 앉히다니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좀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보 선생님이 윤상호에게 줬던 그 자도 편의장도 거둬들이고 남계천을 좌우도를 통괄하는 편의장으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런 반발을 그렇게 이제 우리 도는 절대로 이렇게 신분 가지고 차별하고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오히려 그걸 통과하는 편의장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말 이제 깨지게 생겼어요. 전라도가 완전히 이제 막 이렇게 그 엄청 포덕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이제 갈리게 생겼고 그 도인들이 엄청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전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1890년, 91년 요 무렵인데요. 그래서 해우 선생님이 직접 갑니다. 이제 전라도를 세 번 가시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가시면서 부안으로부터 해서 이제 그 일대를 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만나서 결국 이제 다 설득을 시키고 오히려 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계기로 전라도에서 더 이제 포덕이 일어나고 그때 1891년 요 무렵에 나중에 동학혁명의 이제 가장 주인공들을 그때 다 만나고 또 끈끈한 그런 어떤 결속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계기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남계천이라고 하는 천민 출신을 그렇게 그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폐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서의 차별이고 하나는 이런 또 이런 신분의 차별이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고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말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관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원 선생님의 경위는 철저하게 이렇게 먼저 억압했던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위는 사실은 뭐 고대 유학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경위는 뭐 동학에서 처음 이야기한 건 당연히 아니죠. 경천애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의 기본적인 이제 그런 가르침이지만은 그 경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분을 넘어서까지 공경하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물 요게 이제 끝판왕이죠. 셋째로 물건을 공경함이니 사람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최고 경지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물건을 공경함에까지 이르러야 천지 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 물론이고 무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까지도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모든 만물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물물천 사사천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모든 물건 물건이 다 하늘이고 또 모든 일마다 다 하늘이다 라는 의미로 물물천 사사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해월 선생님에게 와서 이 하늘님의 개념은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내유실용 외유기화로서의 우주적 연기로서의 하늘님 순샘에게 하늘님은 주로 그런 우주적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유기화로 체험하고 내유실용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샘이 강조했던 시천조 체험이었는데 해월 선생님에게 오면은 그 천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어서 마음도 하늘님이고 천지도 하늘님이고 모든 만물도 하늘님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님이다 라는 이런 이제 하늘님 개념에 대한 확장이 일어났고 그런 하늘님에 대한 공경을 이제 이 삼경 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물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좀 재해석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자연을 소중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이런 의미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의미 부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자연을 소중하게 대하는 자연 보호 이제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냥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여전히 자연을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잘 보호하는 이런 차원하고 정말로 어떤 자연을 내 몸의 한 일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손가락 끝 하나 살짝 베어도 아픈 거잖아요. 이게 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도 나랑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수은과 해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자연에 대한 그런 어떤 생태적 감수성, 신비로 가득 찬 그런 어떤 마음의 회복,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 현자의 사물에 대한 깊은 시선, 또 깊은 마음의 드러남, 물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의 유일성과 연대성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물건 중에서 이제 가장 물건 중에 물건이 돈 아니겠어요? 이런 돈이나 물질조차도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다시 신성한 의미를 회복시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돈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 따라서도 돈의 노예가 되고 반대로 이제 저희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는 또 돈을 좀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너무 쫓아도 문제고 난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열등의식이나 그런 어떤 돈에 대한 왜곡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정말 소중한 거죠.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은 소중한 겁니다. 물이 소중하듯이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돈도 물처럼 그렇게 생명의 필수 요소예요. 하지만 우리가 물을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보편적 가치로 떠받들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과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존중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돈이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돈을 모시는 건 또 다른 문제.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가치로 보면 중립적 가치인 그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 우리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이 잘 순환할 수 있게끔. 돈이 원래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돈다에서 나왔다 그래요. 잘 도는 것, 잘 순환하는 것. 한 사람에게 이게 독점되어 있지 않고 잘 돌고 그게 좋은 일에, 좋은 프로젝트에 쓰일 수 있게끔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릴 수 있고 또 자연을 또 살리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런 그 본래의 그런 어떤 의미를 되살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무렵에 이제 만난 책인데요.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저 아주 젊은 학자입니다. 찰스 아인슈타인. 이름도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통합사상가예요. 저분도 딱 경제학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런 어떤 제3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던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한경제 이런 그 이론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새로운 경제학을 내놓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저 책을 보고 너무 이제 감명 받아가지고 근데 저분의 장점은 저분이 이제 아마 대만계 미국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동양적인 사유가 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이원적으로 안 보고 하나의 이론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하나의 이 축출해야 되는 대상으로 안 보고 탐욕을 원인으로 안 봐요. 부자들의 탐욕
자체도 하나의 결핍으로 보고 그네들의 그 어떤 뜻을 더 높여주는 그걸 어떤 지탄의 대상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네들의 탐욕은 사실은 결핍의 다른 표현,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결핍을 오히려 더 높은 어떤 욕구와 더 높은 가치를 그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그런 어떤 길로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또 더 좋은 아까 그런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그 부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부가 그런 정신적 부까지 돈을 마지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넉넉하고 또 정신까지도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진정한 부를 이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이면서 이제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표현 중에 새로운 물질주의 이런 표현도 쓰세요. 예, 신성한 경제라는 표현도 쓰고 새로운 물질주의. 그래서 아, 그 말 참 좋다. 경물, 물을 이제 그런 물질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경물은 그런 새로운 물질주의. 최근에는 또 신유물론이라고 해갖고요. 이제 옛날 유물론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물질도 스스로 생동하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래서 지금은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가 그러면서 이제 생동하는 물질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생기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물건을 그렇게 죽어 있는 물질로만 안 보고 자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이 뭔가 자기 진화를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신유물론도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새로운 물질주의도 이 경물을 저는 이제 해석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해서 지금의 그런 어떤 자본주의만이 전부고 최고인 것처럼 그런 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아갈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경물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그런 해석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천식천이에요. 이 어떤 그 김종철 선생 이라고 이제 녹색평론 그 발행하셨던 김종철 선생님은 그 해월을 이천식천의 사상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해월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이천식천입니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하늘이 하늘을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보통 됩니다. 내 항상 말할 때마다 물건마다 하늘이요 일마다 하늘이다. 아까 제가 물물천 사사천 이제 그 표현했던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만약 이 일치가 옳다고 인정한다면 모든 물건이 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 아님이 없을지니 우리가 이렇게 뭐 물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먹는 거 이게 다 돼지도 하늘이기 때문에. 나도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을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천식천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바탕이 된 자는 서로 도와줌으로써 서로 기운을 화하게 하고 다른 바탕이 된 자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 것으로서 서로 기운이 화함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하면서 이제 동질적 기화, 이질적 기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진화라는 말을 이분이 쓰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 이천식천을 가지고 그런 우주 진화와 생명의 진화에 대한 뭐 간접적인 언급을 이렇게 좀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이천식천의 의미는 굉장히 이제 저는 뭐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먼저 일단은 이제 먹는 행위가 진성하다는 의미예요. 이천식천이라고 해서 뭐 그게 우주의 원리니까 뭐 마구 적자 생존, 다윈의 적자 생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하늘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성하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이. 다른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엄중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신성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 혼자 독식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밥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가. 그래서 생명의 순환 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먹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명의 그 순환 이치, 상호 의존성, 이 사란토리 맺히는데도 전 우주가 관계한 건데, 예. 그렇다면은 그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하나를 먹을 때 그 고마움과 그 어떤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먹더라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이제 그 가장 또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밥 한 그릇의 이치. 만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아는 데 있나니라. 만사지 식이라는데 만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밥 한 그릇의 이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 전체를 성장, 진하게 하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주 생명 진화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뭐,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아까 동질적 기화, 이질적 기화, 이제 이런 거는 결국 아까 장외 교수님 말씀했던 그 온 우주, 전체 생명의 어떤 그런 을 키우는 그런 원리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장유선 선생이 저 나락 하나 속의 우주, 저 책도 꼭 좀 보셔요. 저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주로 뭐 당신이 직접 쓴 책보다는 강연하신 거나 인터뷰한 이제 그런 걸 모아놓은 건데요. 이 가운데 이제 이천식천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옮겨왔는데요. 하늘이 하늘을 기르는 거니까 뭐 기도 드리고 말고도 없이 이미 하늘이. 그런데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락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아까 이제 나락 하나 속에 우주 저게 바로 이천식천의 다른 표현이에요. 저게 나락 하나 이 변 나락 하나가 이 하려고 해도 전 우주가 관계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나락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락 하나가 안 되잖아요. 나락이 작다고 해서 그게 결코 작은 게 아니지. 그러니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대소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크고 작은 것을 초월해야 되고 선악을 초월해야 하겠지. 풀 하나도 우주 전체에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바에야 풀 하나에도 성김이 가야 되잖아.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지. 나락 하나를 우주가 함께 하신다고. 이천식천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장유선 선생은 이천식천을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함께 하신다. 요 의미로 이제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 하늘이 하늘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지. 엄청난 영광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그룩하고 영광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밥상을 같이 마주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이게 얼마나 그 영광된 제사하고 그것이 같이 이렇게 골고루 밥을 나눠 먹는 이것이야말로 지상 천국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천식천은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도 그런 이천식천의 한 고리 속에 있는 거지 최후의 포식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더 큰 생명을 위해서 우주 생명을 위해서 내 몸도 언젠가는 내놔야 된다는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윤리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자기 희생, 공생, 언젠가는 내 몸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좀 끔찍한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사실 먹었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정말 거둬들이면서 내가 살아왔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언젠가는 내가 또 어떤 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옛날 뭐 이렇게 어떤 지방에는 이제 죽으면은 시체를 이제 그냥 묶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까마귀에게 이렇게 독수리에게 이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개체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이제 한정된 의식에 이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생명의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초월적인 시각에서 생사, 생가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주와 전체 생명은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 우주 속에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결국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옆에 저게 이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그거의 이제 표지인데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결국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천식천의 의미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이원성, 영원성 또 순 선생님이 표현하셨듯이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무궁한 나를 이미 순쌤이 맨 마지막 그 흥비가 구절에서 노래하셨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어떻게 보면 동학의 마지막 깨달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어떤 무궁성에 대한 자각을 저는 이 이천식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김상봉 교수라고 그 뭐 예전도 아니고 이제 올해 전남대 철학과 교수죠. 김상봉 교수님이 영성 없는 진부라는 책을 내셨어요. 아주 소책자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뭐 우리 쪽에 이제 진보 세력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결국 영성을 잃어버렸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더 많은 밥그릇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좀 투쟁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영성을 이제 정의를 하시기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전체와 하나가 하나라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나밖에 모르는 순수한 표현으로 하자면 각자 위신에 빠진다는 거 내가 전체에게 하나고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 기야말로 영성의 핵심이다. 근데 어느 순간 진보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뭐 진보 보수를 할 것도 없이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바로 그게 순생이 표현했던 각자 위심이고 지금 뭐 해월 선생은 그걸 이제 이천식천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월 선생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이 향아설리예요. 그 이전의 모든 제사법은 향백설입니다. 벽을 향해서 저 이제 제위와 제사상을 차려놓고 위패와 이제 그 이렇게 해서 향백설인데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한 해 전에 189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898년 6월 2일 날 이제 서울의 단성사 앞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전 아마 97년 4월 5일일 겁니다. 3월 10일인가 4월 5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순 선생님 순도 날에 하셨는지 그 4월 5일 득도 기념일 날 하셨는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요 뒤에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날 이제 처음으로 향아서리로 제사를 하세요. 근데 향아서리에 대한 언급은 한 80년 무렵부터 있어요. 있기는. 계속 고민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하나의 문화잖아요. 관습이잖아요. 관습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정말 이게 몸으로 이렇게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몸으로 내려오는 거라 이걸 조금만 바꿔도 이게 이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참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몇백 년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몇백 년 아니라 뭐 몇천 년 내려온 거죠. 동서고금의 모든 제사법은 향백설입니다. 뭐 유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제사법은 향백설이었어요. 근데 이걸 바꾸겠다고 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파천왕적인 이 발상이고 전환이에요. 그래서 임교라고 하는 제자가 묻습니다.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이치는 어떤 연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해월 이제 그 신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해월을 의미합니다. 해월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만 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신령은 하늘님으로부터 몇만 대를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의이니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그래서 둥글게 앉아서 이렇게 상에 그냥 둥글게 앉아서 가운데 저렇게 청수 한 그릇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가운데 청수 놓고 이제 그냥 음식을 놓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음식도 뭐 이렇게 유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이 뭐 홍동백서 이런 거 전혀 없이 그 조상님이 좋아했던 음식 또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 왜냐하면은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이 그 아이 안에 있는 조상님이 맛있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가 혹시 급하게 그 제사상을 차렸는데 아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으면 다시 차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기 그랬더니 해월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먹는 것이 조상님이 먹는 것이니 뭐 하면서 굳이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식사를 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신고하고 신고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이제 십구라고 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날이라도 어쨌든 그 정신을 계승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추억을 나누고 우리가 또 어쨌든 그 부모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걸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그런 격식, 비싼 음식, 뭐 그런 어떤 홍동백서 뭐 이런 어떤 규칙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희 집이 자꾸 이야기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유교에 쪄시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1년에 12여 차례 그 제사를 이제 치르시고 저희 어머니가 큰 며느리세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때마다 가야 되는 한 달에 어떻게 되면 두 번 가고 보통 한 번은 이제 가시는데 늘 갈 때마다 이게 기분 좋게 오시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그 조상님과 부모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형제들이 그때 또 모여서 좀 이렇게 최근 근황도 좀 나누면서 우애를 다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격식에 매여가지고 음식 뭐 하나 빠지면은 읍내 나가서 그 사와라 뭐 하여튼 그래서 신 중심에 수직적이고 저벽적 과거 조상들의 시간을 향했던 그 관섭을 자기에게로 후손에게로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삶과 생명 내 옆에 있는 아까 산 사람 내 옆에 있는 며느리 딸들을 오히려 먼저 살피고 그 실존하는 삶과 생명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향하설의 정신입니다. 이게 참 이 말이 그렇지 엄청나게 이게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도 반발이 많았어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게 워낙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관철했고
이게 정착됐는데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이제 지금 천도교인들은 어쨌든 대체로 향하사를 하는데 천도교인 중에서도 여전히 유교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자기는 이 이치를 알지만 형제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제사의 음식의 어떤 그 뭐 값이나 이런 걸 또 종류를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청소 안 거룩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소 한 그릇으로도 충분하다. 그 뭐 환우님이 조상님이 뭐 맛있는 음식을 그 해석 하겠냐. 그 모인다는 데 의미가 있고 한 번 더 그 어떤 부모님의 뜻을 계승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향화서리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말 유교적 윤리에서 동학적 윤리로 전환되는 상징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이제 김지하 선생님은 이게 선천 문명에서 후천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상징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이제 김지하 선생님 이야기인데 이러한 향하설이 내 앞으로 제밥과 위패를 돌려놓는 이 새로운 동학의 제사 방법은 그리고 이 제사 방법이 입각한 새로운 생명의 실존자, 우주적 자기 성취의 시간관은 김지하 선생님은 이 향하설이를 시간관의 입장에서도 해석을 하세요. 이 굉장히 놀라운 신이라서 아마 이런 놀라운 영감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 향하설이를 시간관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시간관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로부터 과거로 미래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지금 여기로 수렴되는 시간관.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과거 미래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수렴되는 그 시간관을 향하설이 시간관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고 조상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고 우주가 결국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 안에서 내 가슴으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순간 우주가 열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주가 내 가슴으로 닫히는 나로부터 우주가 열렸다가 나에게도 우주가 닫히는 그래서 지금 여기로부터 과거 미래로 이 시간이 확장되었다가 다시 나에게로 수렴되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라는 상대적 시간관에서는 이걸 이제 아까 어떤 그 동영상 컷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138억 년 전에 0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138억 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구가 뭐 한 3, 40억 년 정도 더 간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한 요 정도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상대적 시간, 상대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추고 있는 저 콘텐츠, 본체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현재예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공간이 지금 현재 저 콘텐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성과 모든 공간성이 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절대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노자는 도라고 했던 거고 또 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시간과는 바로 동서양 고대로부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숭배되어 온 제사와 가장 저급하고 천박하게 생각되어 왔던 밥 먹는 것의 통일, 제사와 밥을 통일했다는 것. 식사와 노동, 상부와 하부, 하늘과 땅, 성스러움과 속됨, 식사와 제사, 조상과 자손, 일체 과거와 미래를 현실 안에 이론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향하설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김지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좀 받고 예, 한번 후보로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오른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90년 무렵에 일본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3명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그분하고 김재하 쌤이 대담한 게 있어요. 근데 김재하 쌤이 거의 논의를 이끌어 가십니다. 거의 압도해요. 그러니까 훨씬 풍부한 사상과 사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통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 평화와 이런 자연, 생명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어떤 자연과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나 풍부한 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미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인데도. 근데 이런 김재하를 우리는 깊게 이해 못하고 말년에 이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좀 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분의 사유는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야 될 분이 저는 권정생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정생 선생님 정말로 훌륭하신 아동문학가이시기도 하고 또 소설가이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하여튼 뭐 훌륭하신 작품을 많이 썼어요. 그 혹시 권정생 선생 작품을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은 권정생 아동문학가입니다. 그 강아지 똥으로 유명하고요. 예, 또 그 한티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쓰셨고 또 뭐 네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작품을 쓰셨어요. 저희 집에도 저 그림책 이 동화도 많이 쓰셔 가지고 저희 집에만 권정생 관련된 책이 한 15권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한 서너 명 나왔어야 돼요. 저는 예, 늦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됐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뒤에 그냥 이걸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여기 이 글에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쪽 같이 좀 봐주셔요. 예. 해월 사상의 현대적 의의. 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월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의 생명운동과 어린이운동의 원천이다. 그의 사상은 원주의 무의당 장일순의 생명사상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한살림을 비롯한 생명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아이도 한울림을 모셨다는 그의 언급은 1920년대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으로 개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월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월의 사상은 수운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계승을 넘어 동학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특히 천지를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천지를 공경하는 새로운 신앙을 내놓았으며 자연 만물까지도 공경하라는 경물을 외침으로써 모든 존재들을 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님의 영성을 확립했다. 이러한 해월의 사상은 오늘날과 같은 생태론적 위기에 생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함께 새로운 신앙과 영성을 제시하는 사상으로 읽을 수 있다. 둘째, 해월은 스승의 가르침을 평민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민중의 삶 속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는 스승의 시천주 가르침을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당시 핍박받던 민중, 특히 여성과 어린이까지도 하늘님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쳤다. 해월은 공경을 일상에서 생활화해 동학적 인간상을 정립하고 동학적 인격의 전형을 몸소 보여주었다. 동학을 비로소 참다운 민중의 종교로 재탄생시킨 것이 해월이다. 셋째, 해월의 경물의 사유는 서양의 차갑고 천박한 유물론을 넘어 새로운 물질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비로 가득 찬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마음의 회복, 현자의 사물에 대한 깊은 시선, 깊은 마음의 드러남이 경물이다. 물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것의 유일성과 연대성을 부여하는 것이 경물이다. 돈이나 물질을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신성한 의미를 회복시켜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물은 새로운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물질주의는 자본주의의 천박함을 극복하는 동시에 물질과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과 새로운 경제 모델이 결합되어 신성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해울의 동학은 자기 내면에 하늘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존엄하게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 속에서 불가침의 신성을 발견하고 공경하는 윤리가 문명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문명 전환의 철학이다. 공경과 살림의 원리를 기반해서 사회동포적 동기일체계 한마음으로 모두가 생명의 원리를 존중하고 이천식천의 자기 희생 위에서 모든 존재를 하늘로 공경하는 사인여천의 새로운 문명을 열망한 것이 해월의 가르침이었다. 이러한 신문명의 비전은 비록 요원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인류의 평화공존과 동기일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해월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리얼하게 현실을 규정하는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세계이다. 그런 물질적인 세계의 형상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 그 공간 안에 담긴 생명의 흐름과 신성을 보았다. 그에게 자연은 생명의 끊임없는 유동과 숨겨진 높은 의식적 차원들과 빛나는 신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세계로 또 두려운 떨림으로 체험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물리적 세계보다 더 리얼하게 현실을 규정하는 힘은 바로 마음, 감정의 세계이다. 감정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보다 더 리얼할 수 있다. 해월의 동학, 철학은 바로 그 감정에 집중한다. 감정의 세계를 떠나서 하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마음이 하늘님이라는 실질적 의미이다. 마음이 불편하면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하면 그것은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그가 부하부순을 도의 어떤 종지라고 한 이유이다. 내 마음에서 부정적 감정들을 녹여내고 긍정적 감정으로 채우는 것이 동학의 수행이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가슴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지금 자기 옆에 현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제시한 것이 동학이며 그것이 해월의 향하서리에 담긴 정신이었다. 특히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하늘님으로 먼저 섬기는 것이 해월의 동학이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미래에 결박되어 오늘의 생활, 오늘의 실존적 삶을 황폐하게 해온 전 역사적 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지금 여기의 삶,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경천, 경인, 경물의 새로운 윤리를 촉구한 것이 바로 해월의 가르침이었다. 지금 여기 가슴에 집중함으로써 가슴이 이끄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 바로 해월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삶과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제시한 새로운 인간학이자 새로운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해월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